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지난번에 이제 중위권 대학, 그죠? 의지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 시간은 이제 어떻습니까?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 실제로 작년에 학생의 지원 사례를 갖고, 그죠? 말씀드린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중복되는 말입니다. 상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컨설팅은 그랬을 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저기 요청은 이제 한양대학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래갖고 작년에 이런 대학들의 대상으로 해서 그저 경쟁률 추이입니다. 추이 갖고 우리가 올해 한번 지원 전략 한번 예측해보다 이렇게 갑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광, 행정, 경영, 파이낸스 요 정도인데 다섯 가지의 어떤 학과를 갖다가 미리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경쟁률 추이를 이제 유심히 봤죠. 그래서 29일과 30일,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29일 날이 이제 0.43대1이 나왔어요. 작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이제 10시에, 그 다음에 17시에는 0.86대1. 그래서 추위가 이제 4.3 정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요 추위가 중요하죠. 요 추위가. 여러분들도 요런 식의 작업을 하면 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떤 신경을 많이 썼던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올해 수능을 봤던 친구들은 나중에 정시를 지원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도표를 갖고 본인이 분석해 가지고 지원하면 굉장히 그래도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이제 관광하고 행정하고 경영하고 파이낸스 경영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요 추이들도 중요하고, 보세요. 요 추이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양대학교 경쟁률이 30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10시 거를 보니까는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추이가 이렇게 올라갔지. 마지막 날이니까 지원을 많이 했어. 그죠? 학생들이. 요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 이제 한양대학에서 이제 보통 15시, 14시에 발표했는데, 근데 마지막 날 중간 발표를 2시 했습니다. 2시 했을 때 추이가 3.43대1이고, 여기는 추이가, 요 변화 추입니다. 그죠? 요렇게 나타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요 추이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요 친구가요, 작년에, 처음에 이제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갖고 해보자. 첫날에 0.43이 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1.57, 셋째 날에 1.00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그죠? 1.00 이렇게 갔고, 이제 변화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어때요? 추이가 0.48, 0.7, 0.18이지. 18 갔다가, 그 다음에 변화가는 추이가 1.59가 1은 늘어났고 0.88이 늘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2시간 전에 3.06대1이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략을 세울 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택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응? 이 추이를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여기서 이 추이 자체가 늘어나는 거하고 이 추이하고 그죠? 요쪽의 추이하고 여기 추이가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처음에 추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처음에 추이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죠? 큰 의미가 없어. 29일 날 그 추이가 늘어나는 건 그죠? 30일 날 29일 마감하고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30일 날 10시하고 그다음에 2시 거, 그죠? 그 다음에 6시가 최종 마감이잖아, 한양대학이, 그죠? 요 추이를 보면서 분석을 해서 지원했을 때,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 넣는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 한양대 근데 경영을 지원했어, 경영을.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다. 제 기억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경희대학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 경희대학은 전체를 과를 갖다가 많이 분석을 해놨죠. 보통 한 열몇 개 과를 갖다가 자기가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너무 많지,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들이 한 5개 정도, 그죠? 한 5개 정도 과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과는 너무 많다, 이 친구는. 그러면, 처음에, 근데 두째 날입니다, 두째 날. 작년에가 28일부터 시작했잖아. 28일부터 시작하니까 29일이니까 둘째 날이 되겠죠. 둘째 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마감했을 때 요 추이. 그죠? 요 추이. 그리고 또, 30일 날 이제 10시에 또 발표가 하겠죠. 지원하고. 일단 10시 발표했을 때 추이하고, 그 다음에 늘어났던 요거,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 다음에 2시 또는 3시에 발표가 난단 말이야. 학교별로 틀립니다. 2시에 발표나기도 하고, 3시에 발표나기도 하고. 그죠? 학교별로 좀 추이가 틀려. 그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에 추이가 어때요? 2시, 3시, 경희대학이 작년에 3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시. 그러면, 보세요. 이게 늘어난 추이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열몇 개 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원할까도 세세하게 이제 분석을 한 거야. 이 친구는 재수생이었는데, 그렇게 가면서 결국은, 요 늘어나는 추이를 분석해서 이 친구는 아마 자율전공을 썼다. 제 기억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응? 그 다음에 서강대학을 보겠습니다. 서강대학에서 보통 요 친구 같은 경우 한 6개, 7개 정도 학과를 경쟁률을 분석을 했습니다. 응? 분석을 하고 나서 여기서 첫날 거, 둘째 날 거,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19일날 둘째 날에 둘째 날 10시에 발표됐을 때 0.55:1인데 17시에는 0.89:1이다. 서강대 입문이, 그죠? 그래서 0.34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늘어났죠. 서강대 유럽 문합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 요과가. 자, 그다음에 결국 추이가 요과가 제일 높죠. 또 보세요. 64, 05, 그 다음 마지막에 늘어난 추이도 유럽문학과가 제일 높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들은요, 계속해서 지원이 돼. 추이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꾸준히 지원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빼야 되겠죠, 지원할 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강대에 지원할 정도의 어떤 등급이 된단 말이야. 112나 1112, 뭐, 이 정도가 나왔을 때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랬을 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률이 2:1하고 3:1이 틀리거든, 급이. 5:1하고 10:1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내가 그렇다고 원하지 않은 과가 아니라 몇 개를 뽑아놓으란 말이야. 뽑아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기 바래. 그럼 마지막에는 어떠냐? 전날하고 둘째 날은 컴퓨터 앞에서 계속 분석을 해야지, 그죠? 그런 작업을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군에서 나군에서 다군에서, 가군에서 한 5개 정도 대학을 뽑아서 5개 정도 지원과를 갖다가, 그죠? 보통 나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군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2개 정도, 그죠? 서강대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과는 결국 경쟁이 높다는 얘기지. 최종적으로 추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동일하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중어중문학과 그렇고 0.1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중어중어 봐봐. 2.4가 늘어났어, 작년에. 1.1. 그 변화폭이 들쑥날쑥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소신 지원했을 때는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또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뭐 한 번에 쏠릴 수도 있게 하면 전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단 그 다음에 경제학과 마찬가지죠.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0.31이 늘어났고 0.94, 1.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강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이가 어떻습니까? 1.26이 증가가 됐죠, 작년에. 그렇게 증가됐다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1.13, 그죠?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정도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29일하고 이때 비교해서 둘째 날 비교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 비교하고, 그죠? 셋째 날 오전하고 비교하고 오후하고 비교해가지고 세 가지 추이를 만들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시면 뜻하지 않는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내 소중한 점수 갖고 끝끝내 최선을 다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동국대학을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요 친구는 지금 8개, 9개 과를 갖다가 이제 뽑았어요. 영어, 영문, 법학, 행정학 쭉 그런 식이 나오는데, 29일하고 작년에 10시의 경쟁률, 그죠? 그 다음에, 17시의 경쟁률, 그 다음에 요 추이, 그죠? 요 추이가 나옵니다. 경쟁률의 변화 추이, 그죠? 그리고 경쟁률의 변화 추이, 요 변화 추이, 그죠?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문은 0.25에서 1, 그 다음에 0.72, 이렇게 갑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0.27, 1.0, 0.19, 그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죠? 지금 요가를 주목해 주세요, 요가가. 행정학이 0.17에서 0.5, 0.05, 그죠? 요런 추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게 꾸준히 비슷하죠, 그죠? 그럼 비슷한 점수는 여기를 놨을 때 상대적으로 자기 점수 이상의 합격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또 마찬가지야. 국제통상 같은 경우 보세요. 국제통상에서. 자, 요 변화가 0.06에서 0.57. 그렇죠? 여기 꾸준하게 늘어나거죠.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건 뭐야?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동일한 점수거나 약간의 상향이 있다는 이런 가를 썼을 때 뭐 결과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경찰행정. 자, 동국대학 간판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행정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 여기는 근데 워낙 이제 커트라인 높죠? 네, 동대에서 0.16에서 59, 0.34, 요렇게 가는데, 요런 가는요, 이렇게 소신지원이 많겠죠. 그 대학의 간판학과들은요, 기본적으로 소신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이의 변동이,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이렇게 변화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낮지. 추이 변동이 확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건 별로 없어,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광고 뭐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를 했냐, 이제 중위권 대학들의 경쟁률과 하위권 대학의,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의 추이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수능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나의 소중한 점수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점수 갖고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랬을 때 예기치 않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자,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수험생들 또 학부 형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끝끝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